이 제품 기획을 하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간이라는 와, 날씨 미쳤는데 가을 안 올 건가? 아, 고급지죠? 우와, 미쳤다, 미쳤어. 오, 좀 났네. 안녕하세요, 유진영 채널입니다.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뭐 예전부터 저는 선글라스를 좋아해서 뭐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을 통해서 선글라스 사고 항상 웬만하면 선글라스를 멋이 아닌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레노마 선글라스를 인터넷에서는 말도 안 되고 심지어 홈쇼핑에서조차 이 가격에는 팔지도 못하는 그런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선글라스 설명을 마친 후에 이 선글라스를 도대체 얼마나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리나무가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마스크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외국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쓰는 걸까 궁금했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이 저처럼 큰 얼굴도 아니라서 선글라스만 끼면 괜히 멋있고 예쁘고 이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선글라스를 접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알게 된 사실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눈의 색소 문제라고 해야 되나 자외선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괜찮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유리나무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캠핑, 레저, 그 다음에 레포츠 모든 걸 포함해서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가능하면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경 전문가에게 제가 부탁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구해지게 된 것이 이 레노마 선글라스입니다.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선별해서 가져오게 됐고 그 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가져올 수 있느냐 최저가를 유지한 채로 훨씬 좋은 렌즈, 좋은 소재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됐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김포 글라스미 안경점 대표님과 오랜 시간 상의 끝에 선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선택하게 된 게 이 레노마 선글라스고 좋은 렌즈 그리고 좋은 재질 그리고 좋은 가격까지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색깔을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좀 더 다양한 색상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나무 쇼핑몰에서 정말 파격적인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까지 오직 유리나무에서만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죠. 바이크, 자동차, 낚시, 캠핑, 레저까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아이템이고 좀 액티비티한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안경이 손상이 가거나 안경을 분실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파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유리나무와 김포 글라스미 대표님과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얼마에 준다는 것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품질까지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가격이죠. 오클리라든지 레이벤 해외 브랜드들을 많이 보면 가장 노멀한 가격이 20만원대 중반 그리고 조금 고급 라인업으로 가면 30만원대 초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적정한 가격에 사거나 정말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다면 10만원 초중반에 쓸만한 선글라스를 고르실 수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10만원 초중반이 보통은 할인을 받았을 때 10만원 초중반인데 다행히도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정말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공식 가격은 15만 9천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리나무 쇼핑몰 오픈 기념으로 무려 10% 할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4만원대 네? 별로라고요? 그럼 어떻게? 20%? 30%? No. 에이 그럼 40%? No. 아유 무려 1+1을 가져왔습니다. 파격적이지 않아요? 10% 할인에 1+1이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 무료 배송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 배송까지 유리나무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에 모두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김포 글라스미 대표님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량 한정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얼마나 될까? 지금 바로 한번 샵 유리나무에 입장해 보시죠. 금액은 메리트 있는데 얼마나 괜찮은 선글라스길래 그러느냐 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레노마 제품을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델의 이름이 RS1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스펙이 나와 있는데 이 스펙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을 보면 저는 항상 이 너비를 넓은 안경을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조금 어중간하게 작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너비가 큰 안경을 쓰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큰 만큼 그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없고 안경을 썼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느냐 잡아주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 때문에 이 넓은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안경은 안경테가 이렇게 말려들면서 뒤쪽을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는 우리 같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모델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편광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안경을 쓴 이유가 그렇잖아요. 자외선 차단 그리고 난반사 제거, 그러므로 인해서 눈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과연 편광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스타일도 무시 못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미러 렌즈를 포함해서 정말 시원한 느낌의 하얀색 뿔테 컬러풀한 디자인과 이 컬러 렌즈, 다양한 조합으로 이 선글라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이라면 검정색 계열의 어두운 테 하나 그리고 하얀색 계열의 테 하나 혹은 이런 시원한 미러 렌즈 그리고 컬러 렌즈 이렇게 선택하시라고 원 플러스 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는 아마도 요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극소량으로 샵 유리나무 오픈 기념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회에 선글라스를 하나 준비하신다면 내 눈도 보호하고 내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 눈을 보호하는 의미의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모든 구독자님을 위한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과 내 눈을 보호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기획을 하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고가 6만원이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중고 마켓보다 싼 새 제품을 받는다는 거죠. 엄청 싼 거예요.